아, 맘터 블루 아카 세트 사 가다가 어떤 커플이 비웃길래 뭐지? 나 못생긴 거 티나나? 하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야야야야 야저좀봐저좀봐 야야야 저저저저저저저 탈모 치료가 가능할까? LG 말아버리는 TV도 만드니까 두상 모양 디스플레이 개발해서 이식하고 털 영상 틀어줄게. 야, 발성 죽이네. 염색할 때 비용 따로 안 들고 좋네. 전기비만 좀 나갈 때 전기비. 배터리 다 닳으면 갑자기 대머리됨. 절전 모드 하면은 털 양이 좀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약간 부분 탈모 좀 생기고. 은혼 본격 금연 캠페인이라고요? 저 위에 있는 여자가 지금 밑에 있는 여자가 된 거야? 담배 펴가지고 저랬던 여자가 술좀 마셨다고 이건 요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좀 심각한데? 술 담배는 안 하는 게 좋다. 아, 치킨 시킨다 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화내는 거임. 왜 치킨 시키냐고. 그래서 며칠 전에 치킨 시켜 먹고 또 먹는다고 잔소리하는 줄 알았더니 임영웅이 광고하는 피자나 시키래요. 임영웅, 네, 어머님들 못 참죠. 시켜야지. 선생님, 전 선생님이가 좋아요. 선생님이라는 뜻, 장미 딱 주고. 몸인 줄 알았대요. 어허, 이 페이커님만 바로 빴다. 재밌게들 논다, 그죠?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숟가락에 이렇게 뜨네요. 코코넛 자르기. 그거 임마, 그 때리지 말고. 아이고! 뭐. 책상이 먼저 박살 나겠어요. 내가 왜 역차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대요. 서강대학교 대나무숲인데 아버지가 중견기업의 CEO라고는 하지만 부럽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다고 약속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면 서울의 작은 집 하나, 그리고 상속세 제외 10억 정도의 자금뿐. 물론 이 돈이 작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 큰 돈도 아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살 수도, 공장을 살 수도 없는 작다면 작은 돈이다. 하지만 이 작은 돈이 나에게 주는 역차별은 그것보다 더 크다. 청년주택도 순위가 밀려나서 사실상 힘들고 이런저런 특혜에서 나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낸다. 상속세도 그렇고. 근데 혜택은 세금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저는 10억이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 10억을 저한테 주시고 제 삶을 살아보실래요? 그러면 칼같이 아니라고 할 거면서 적 같으면 10억 저한테 넘기시고 혜택 받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공대에 자주 보이는 옆모습이래. 이게 뭐야? 뭐? 얼굴? 이게 안경이구나. 반갑습니다. 나 공대생이었구나. 올려치기 당하는데? 고졸인데 공대생 돼버렸어. 개꿀. First, you'll need some eyelashes. One is okay, but two works better. Then you'll need a puppy, a small one preferably. 귀여워. Eyelash on puppy. Oh, 매드맥스 치아화가 돼버리네. 선생님이 영상을 틀어줬지만 마우스를 플레이 버튼에서 치우지 않아. 영상 내내 사이드바가 사라지지 않을 때 열받긴 하겠다. 저럴 때 짜증나, 그지? 말씀하는 중에 내가 저거 좀 치워달라고 하는 것도 괜히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저거 말했다가 혼난 적 있는데 끝까지 안 치워줬어? 괘씸해서 일부러 안 치워줬나 보다. 이 캐릭터의 앞잘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네? 그림쟁이 분들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게 뭐 어떻게 하라고? 어? 어떻게 하라고 임마. 진짜 골수 팬이네. 골수. 요즘 초딩들 무섭대요.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초딩이 울고 있길래 친구랑 싸웠어? 물어보니까 초딩이 울면서 나한테 알바는 씨 하면서 뛰어가더라. 타인의 NPC화. 이게 진짜 그런가 봐요. 무섭네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가치 있다. 나 대단하지? 허세 자랑.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아침 루틴, 돈 공부하기, 멘토 만나기.
SNS는 허세고 자랑할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에 에너지 쏟기. 맞는 말이죠. 근데 허세치곤 좀 대단한데요. 머리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거 따라하는 게 힘들다. 따라하기 힘들지. 근데 가장 좋은 방법, SNS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SNS 안 해요. 유튜브도 저는 이제 이게 제 직장이니까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었으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별로 그렇게 정신건강이 좋은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 핸드폰인데요, 최소한의 기능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저 화면도 그냥 일반 화면이 아니고 전자책에 많이 쓰이는 전자잉크, 속세에서 벗어나서 저런 거 쓰면서 이제 좀 자기 인생을 찾는 그런 운동이 좀 있나 봐요. 저는 근데 저것도 솔직히 말하면 좀 돈 낭비인 것 같아. 왜 디톡스를 돈 쓰고 하냐고. 저것도 어떻게 보면 바이럴이고 그냥 핸드폰을 안 하면 되잖아. 제 생각엔 저것도 약간 허세 같아. 저 컨셉은 좋은데 가격을 볼까요? 33만원. 33만원 주고 저걸 산 다음에 나 이제 SNS 안 하려고 이거 샀어? 하고 인스타에서 자랑한. 그럴 바에 그냥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잠시 사진 검문 있겠습니다. 당신 핸드폰 가장 최근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 재밌다. 이런 거 재밌다. 이상한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지운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미트숍 가격표. 이게 싼 건지 안 싼 건지 우리 와이프 보고 좀 판단해 달라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 장 보다가. 괜찮아요. 엘사 변신 손목시계. 변신을 해 엘사. 변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건 좀 멋있긴 하다. 여자애들이 저런 걸 좋아하려나. 이게 수요가 있어 이게. 아, 멋있긴 하네. 왕국을 지키기 위해 로봇으로 변신한 엘사. 요즘 모바일 게임 그래픽이래.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블리치 뭐야 이게. 수준이 왜 저래 이거. 플스 1인데 거의 진짜. 2013년에 대체 이게 말이 되는 그래픽입니까? 병사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뇌청소 장치를 미군이 개발하고 있다. 우리가 잠을 안 자면 피곤한 이유가 이 뇌에 쓰레기들이 점점 차가지고 그걸 자면서 없애는 거예요. 그 물질을. 그래야 이제 일어났을 때 다시 개운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제거해주면 잠을 안 자도 되는 거지. 이거는 만약에 개발되면 좋을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많이 쓸 것 같아요. 잠도 자지 말고 일해! 아 지금 이게 내 청소야? 코스프레인데 둔가이 코스프레 하신 분이 시선 처리가 조금. 그러고 보니 디아블로4랑 둔가이랑 콜라보하면 재밌겠네. 디아블로랑 둔가이랑 싸우면 재밌겠다. 십자인대 무릎치료 재활 카페인데 슬립백 챌린지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이상적인 캡틴 마블의 모습? 아, 못났다기보다는 솔직히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냥 뭔가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캡틴 마블 누가 했으면 좋았을까나. 여자 중에서 골라볼까요 저희가? 앰버 허드? 앰버 허드라. 앰버 허드는 캡틴 마블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데. 에밀리 블런트 괜찮다. 에밀리 블런트 강인한 느낌 나고.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 딱 이 흑인으로 하자고? 그러면 그 캣 우먼 할리 베일리. 이 사람 아닌데? 아닌데? 그 캣우먼 할리 베리. 이분 흑인이면 이분. 죄송합니다. 같은 할리여가지고. 이건 망했어. 사람들이 맨날 놀리기만 한다고.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다음 차기작은 어떻게 하지? 리마스터. 악성 재고를 리마스터라고 하고 판다. 티바트 카페에서 나이다 혹은 닐루의 스킬 모션을 보여주면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대. 손님 주문하세요 했더니 이러는 거지. 아니면 막 직업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저런 걸 여성분이 하진 않을 거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오니까요. 원신 카페. 물론 여자들도 한다만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어떤 일본인이 무라고 댓글 남겼는데 거기 어떤 양놈이 룩 라이크 쇼핑 카트라고 댓글 남겼대. 아 그러네. 쇼핑 카트네. 남친이랑 스테이크 먹으러 갔는데 옆에 야채들 안 먹길래 가니쉬도 맛있어 빨랑 먹어봐 했는데 가니쉬를 모르더라고. 가니쉬가 뭐야? 가니쉬가 뭐야 진짜? 근데 그래가지고 정 떨어졌는데 정상이지? 가니쉬 정도는 봐줘라.
그치? 몰라도 되는 거지? 여친이 정 떨어졌을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본인이 그 남자였나 봐요. 사실 여친도 없어. 그냥 공부하다가 심심해서 생각해본 에피소드야. 미친놈이네요. 문득 이걸 보니 가니 씨는 몰라도 이니 씨는 기가 막히게 여는 페이커가 세상대다. Iowa man arrested for at a come and go gas station. Come and go에서 해가지고 잡혔대요. Come and go니까. 이게 CG가 아니라고? 진짜 곧 화성 가게 생겼다. 스페이스X.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진짜 무섭네요. 영화에서 이렇게 우주선 빵 서있을 때 그 느낌 있잖아. 와 옆에 집 있는 건 또 뭘까? 진짜 미국은 진짜 다르긴 다르다. 클라스가 모덴군이래.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야. 버추얼 아이돌 직캠? 버추얼 아이돌 직캠이란 게 존재할 수 있어? 직캠 느낌 나네. 아, 실제 공연장에서 해서 직캠 가능하긴 해요. 그래? 진짜 특이점이다. 그러니까 버추얼 안에 공간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디지털의 세상에서 디지털로 찍어서 올린다는 거잖아. 영국의 어느 언덕 이름? Please drive slowly. 토페나우라는 언덕이래요. 근데 왜 이런 지명을 얻었는가? 색슨족이 영국에 도착했을 때 웨일스인들에게 지명을 묻자 웨일스인들은 웨일스어로 언덕인 팬이라고 말했고 색슨족들은 언덕 이름을 자기네 말로 언덕인 토르를 붙여 토르팬이라고 지었대요. 나중에 바이킹들이 왔을 때 같은 과정을 반복한 결과 언덕의 이름은 토르팬 하우그르 직역하면 언덕이 되었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영어가 형성되면서 토페나우 언덕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진다. 즉 토페나우 언덕이라는 지명을 직역하면 언덕이 된다. 토페나우 언덕이니까 언덕인 거죠. 아니 기름 끓으면 넣으라는데 30분째 안 끓어서 뭐지? 하고 치즈스틱 넣었더니 넣자마자 검게 분해되면서 사라져버렸대. 저 가루가 치즈가루인가봐요. 토르비언인가봐요. 용광로봐. 제 여친이에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었니? 아버지! 하지만 너한테 한 말 아니다. 결혼하지 마 이놈이랑. 쟤 문제 있어. 오만. 내가 세 개 있는 건 봤어도 저거는 회의실이네요. 토론장이네. 푸푸장. 푸푸 빌딩. 저기는 회장님 자리냐고? 저기만 칸막이 돼 있네? 그러니까 소변기 설치 안 하고 이걸 설치한 것 같아, 내 생각에. 5대5 배변자의 협곡. 야 이거 원딜이 유리하잖아. 배변자의 협곡에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죄송합니다. 너무 더럽네요. 네 친구한테 보내주래 원디. 인디언이 제일 불쌍한 민족이라고? 과거에 백인들한테 당한 게 흑인보다 훨씬 심한데 진짜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대 PC 시대에도 주목 못 받는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플라워 킬링 문 같은 작품을 만든 스콜세지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디카프리오 주연 영화 있죠? 저는 보지 않았는데 약간 저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 결국엔 이긴 사람이 역사를 쓰는구나. 이긴 사람이 참회하는 영화도 만드는 거잖아. 재밌지 않습니까?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야. 이긴 다음에 아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지. 아 이긴 다음에 아 우리가 그렇게 흑인들 핍박했지. 아 이긴 다음에 아 우리가 인디언들을 다 이렇게 했지. 수능을 마치고 게임을 했더니 아무리 게임을 해도 수능 며칠 전에 게임하던 그 맛이 안 난다. 맞아요. 진리를 깨달았구만. 원래 이 도박도 리스크가 클수록 짜릿한 거야. 내 인생을 걸고 베팅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랑 그게 없이 게임하는 거랑은 이 짜릿한 게 다르지. 여기서 더 짜릿해지려면은 지금 재수 선언을 하고 다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반 여고인데 수능 전에 문명을 퍼뜨려서 미안해 얘들아. 문명 게임 퍼뜨렸나봐.
여자애들도 문명하는구나. 이것이 문화 승리. 문화로 이겨버렸다. 역병을 그냥 단체 타임머신. 겜자랄. 고3이 발에다 문명을 풀었다. 무섭네. 진짜 의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쏙 빠지고 혼자 공부하려고. 안 한대. 왜 가만히 있어? 그냥 죽을래. 나한테 죽을래? 어, 명예롭게 죽을래? Why don't homeless people just rob a bank? If they succeed, they will get millions of cash, but if they fail, he will get a roof, food, and bed. 왜 안 해보냐,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지. 와우. Big brain. 그래요, 뭐 진지 빨자면 노숙자도 양심이 있는 거지.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영국인이 드디어 우리 한국도 공격을 하기로 했나 봐요. 감히 신성한 김밥을 모욕해? 맛있어 보여 이게? 영국 요리 특. 생선 꼬리와 생선 머리가 꼭 보여야 됨. 저걸 자르면 안 돼. 그게 영국 요리의 미의 기준이에요. 아, 선택의 기로에 있네요. 아, 그들은 그들 스스로 KYS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잘못이래. 아, 채식주의자는 KYS 하는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대. 비건분들을 위한 가재고기. 내가 적을 못 찾는 이유. 가시성이 떨어진 가이아스킨.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야? 너무 아, 여기 있다. Holy shit, 보임? 뭐야? 어, 받기 싫었구나. 내가 토끼 같은 여자 좋아하잖아. 그래서 너를 못 잊었나봐. 토끼 같은 여자? 싸울 때에는 수컷의 얼굴을 초당 5회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처맞기 싫으면 연락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저 남자였으면은 저런 걸로 굴하지 않아. 때려줘. 초당 10대까지 맞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다음날에 경찰서에서 뵙겠죠. NC 초대형 기대작 TR 근황 개척자 패키지 49,900원.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그냥 저것만 보면 그냥 아 소데스. 게임 나오기 2주 전부터 패키지부터 판매한대. 패키지 사전 구매 세계 최초 아니냐. 대단하네요. 한결같아서 호감이야. TL 한 가지 호감인 것. 아주 한결같은 미의 기준. 흔들리지 않은 위의 기준은 정말 저는 이거는 칭찬드리고 싶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님? 너무 퇴폐적인 거 아님?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걸 보세요. 역시 신토불이다, 그지? 저 정도는 돼야지 악마를 잡지. 왜 이래 감성이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감성이 좀 없어요. 네, 저는 감성 없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바다 근처에 철들이 다 썩는 이유. 그 이유는 바닷물은 철석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곧 있으면 구독자 5만입니다. 구독자 5만 달성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